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IC뱅큐의 예서진 매니저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3월 14일 출시되어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 3B 플러스에 대한 다양한 응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우측 채팅창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관련 개발 엔지니어 분께서 답신을 해드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소 질문량이 많은 경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오니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 전체적인 세미나에 대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라즈비안 OS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라즈베리 파이에 대한 사용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더 나아가 응용 사례와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모아 Q&A 형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응용 사례 웨비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즈비안 OS를 사용해 보기 전 라즈비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즈비안은 라즈베리 파이를 접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OS인데요. 라즈비안은 라즈베리 파이 재단에서 개발한 라즈베리 파이 전용 운영체제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단일 보드 컴퓨터 계열을 위한 주 운영체제로서 저성능 ARM CPU에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라즈비안은 리눅스 계열의 OS인 데비안을 커스터마이징하여 라즈베리 파이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인 리눅스의 최대 장점인 누구나 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오류 수정과 다양한 내용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라즈베리 파이에 맞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사실 라즈베리 파이는 수많은 O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10 IoT 코어도 지원하며 안드로이드 띵스, 우분투 메이트, 코디, 파이넷 등 다양한 OS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O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라즈비안을 가장 많이 쓰고 선호하는 것일까요? 바로 호환성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많은 OS들이 라즈베리 파이 초기 모델부터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라즈비안은 초기 모델부터 사용 가능한 OS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라즈비안을 신모델인 라즈베리 파이 3B 플러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즈베리 파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버전의 라즈비안 스트레치 준 2018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전 버전의 라즈비안을 사용하신다면 신모델 라즈베리 파이 3B 플러스에서는 구동이 불가능합니다. 라즈비안 압축을 풀고 마이크로 SD카드에 이미지를 구워주신 후 라즈베리 파이에 넣고 전원을 인가하면 부팅이 됩니다. 라즈비안이 문제없이 부팅이 된 모습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윈도우처럼 바탕화면과 산딸기 모양의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좌측부터 시작, 인터넷, 탐색기, 터미널, 개발 기능, VNC 서버, 키보드 언어, 블루투스, 와이파이, 음량, CPU 사용량, 시간, 연결 디바이스 검색이 있습니다. 이 중 네 번째에 있는 터미널은
윈도우의 변경, 프롬포트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앞으로 라즈베리파이에서 많이 쓰이게 될 프로그램입니다. 좌측 상단에 시작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합니다. 개발 메뉴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 개발 도구가 보입니다. 이 프로그램 개발 도구들은 대부분 자바, 파이썬, 스크래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발 도구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바, 초보자용 자바, 수학 연산 프로그램, 비주얼 프로그램, 파이썬, 스크래치, 아스트로파이 확장 모드 에뮬레이터, 사운드 코딩, 울프람 언어, GTK 플러스 텍스트 편집기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몇 개의 개발 도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매스매티카는 수학 연산 프로그램입니다. 위와 같이 식을 이용하여 다양한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려면 다소 비싼 가격이지만 라즈베리파이에서는 무료로 제공을 한다고 하니 한 번쯤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드 RED는 블록 코딩처럼 우리가 하드웨어 장치, API 및 온라인 서비스를 연결하는 웹 기반 비주얼 프로그래밍 도구입니다. 노드 RED를 사용하면 데이터 흐름도와 같은 방식으로 센서를 동작시키고 간단한 웹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SenseHead Emulator는 SenseHead을 구입하지 않고 에뮬레이터로 햇이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프로그래밍을 시연해 볼 수 있습니다. 소닉파이는 라이브 코딩을 통해 새로운 사운드 환경을 만들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명령어의 조합으로 단이름, 멜로디, 코드 등의 소리를 낼 수 있고 라즈베리파이 홈페이지에 자세한 사용 방법이 나와 있으며 도움말 기능을 사용해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울프람 엔진은 공학적 복잡한 계산과 지식을 데스크탑, 모바일, 인베디드 환경 등에 전달할 수 있는 매스매티카와 연동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니는 자바, C, 파이썬 등 많은 코딩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구문 강조, 코드 폴딩, 기호 이름 자동 완성, 자동 들여쓰기를 하는 등 코딩할 때 이로운 점이 많은 GTK 플러스 텍스트 편집기입니다. 지금까지 라즈비안의 기능 설명을 하였으니 이젠 라즈베리 파이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응용 사례들을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은 라즈베리 파이로 킹 오브 파이터, 슈퍼마리오, 스트리트 파이터 등 다양한 레트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라즈비안이 아닌 레트로 파이, 라카 등 게임 에뮬레이터를 통하여 레트로 게임을 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중 저희는 레트로 파이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임을 설치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레트로파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OS를 다운받으신 후 SD카드에 설치를 하고 라즈베리파이 SD카드 슬롯에 삽입해 주세요. 그 다음 포맷이 된 USB에 레트로파이
롬스 폴더를 생성 후 원하는 게임 롬 파일을 넣어주세요. 포맷이 되지 않은 USB를 사용할 경우 게임 진행이 원활하게 안 될 수 있으니 꼭 포맷을 한 USB를 사용해 주세요. 게임 파일이 설치된 USB를 라즈베리파이에 꽂고 부팅을 시키면 게임 설치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컨트롤러의 설정을 하고 나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을 구동하는 영상을 같이 볼까요? 그 다음, 라즈베리 파이를 원격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VNC란 Virtual Network Computing의 약자로 컴퓨터 환경에서 RFB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다른 컴퓨터를 제어하는 그래픽 데스크탑 공유 시스템입니다. 이런 VNC를 라즈베리 파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소개한 방법대로 라즈베리 파이에 라즈비안을 부팅시킨 후 좌측 상단의 시작 메뉴에서 Config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 화면에는 여러 개의 통신, 카메라 등 보안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SSH와 VNC를 Enable로 변경하여 허용해 주시면 설정은 완료됩니다. 그리고 터미널 창에 ifconfig를 입력하여 이더넷 IP 주소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VNC 뷰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VNC 뷰어를 원격 제어할 컴퓨터에 설치해 줍니다. VNC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셨다면 라즈베리 파이와 컴퓨터를 랜 케이블로 서로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 앞에서 확인한 라즈베리 파이 IP 주소를 검색창에 검색해 줍니다. IP 주소는 라즈베리 파이마다 고유한 번호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라즈베리 파이의 IP 주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IP 주소 검색이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유저네임에는 파일을, 패스워드에는 라즈베리를 입력하여 접속을 하면 모니터에 라즈베리 파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에 나타난 후에는 컴퓨터에 연결된 키보드와 마우스로도 라즈베리 파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LCD 구매 없이 컴퓨터와 랜 케이블만 있으면 라즈베리 파이 화면을 모니터에 띄울 수 있는 것이죠. 당장 LCD가 없거나 HDMI를 사용할 수 없는 노트북을 가지고 있어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 못하셨던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스마트폰에서도 라즈베리 파이 화면을 띄울 수 있는데요. 무선 랜 카드와 스마트폰에 VNC 뷰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앞서 말한 방법으로 동일하게 구동을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라즈베리 파이를 원격 조작하는 자세한 방법은 ICBenQ 블로그에 업로드하였습니다.
QR코드 스캔 및 블로그 주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VNC 구독 화면을 보면서 VNC 원격 제어 파트를 마무리해 볼까요? 세 번째로 라즈베리 파이와 카메라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모드를 라즈베리 파이 CSI 포트에 연결하신 후 전원을 인가하여 라즈비안을 부팅합니다. 그 다음 좌측 상단의 시작 메뉴에서 Config으로 들어가 카메라 상태를 Enable로 변경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 Python 3를 실행합니다. 파이썬이 실행되면 파일, new 파일, save us를 통해 camera.py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새로 저장한 파일에 프리뷰를 통해 간단히 보여주는 예제를 코딩해 주세요. 코딩을 하고 저장을 한 다음 F5키를 눌러 실행을 하면 10초 동안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단순하게 카메라 영상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응용 코드를 넣어 VNC와 사용한다면 실시간 스트리밍도 가능합니다. 프리뷰 예제를 보면서 카메라 파트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하여 NAS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NAS란 Network Attached Storage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하여 스토리지, 즉 내부 용량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 또는 기기를 뜻합니다. NAS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물은 라즈베리 파이, 전원 어댑터, 유선 랜 케이블, 그리고 인터넷과 유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PC, 외장 메모리 또는 외장 하드디스크입니다. 오픈 미디어 볼트라는 라즈베리 파이의 NAS 설정에 특화된 OS를 설치하여 라즈베리 파이를 NAS로 만들 수 있습니다. NAS를 구축하는 자세한 방법은 시간 관계상 웨비나에서는 설명이 어려워 ICBenQ 블로그에 사용 방법을 업로드하였습니다. QR코드 스캔 및 블로그 주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픈 미디어 볼트를 설치하여 활용 가능한 상태까지 만들어졌을 경우 NAS의 대표적인 기능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기능에는 FTP, 포트 포워딩, DLNA, SMB가 있는데 각 기능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FTP는 서로 다른 OS 환경에서 서로의 IP 주소만을 이용하여 파일을 손쉽게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고, 포트 포워딩은 NAS에서 사용하는 주요 기능들의 IP 주소를 따로 정의해 주어 서로 다른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즉, 같은 유무선 네트워크망에 접속되어 있지 않아도 파일을 전송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준비물이 갖추어진 상태라면 라즈베리 파이만으로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DLNA는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지의 동영상, 음악, 사진에 접속하여 바로 재생시켜 줄수 있는
개인 스트리밍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스마트 TV와의 연동이 가능하여 모니터 등의 작은 화면에서 보는 것을 큰 화면에서 볼때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포트 포워딩을 설정하면 다른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SMB는 윈도우 환경의 GUI를 이용하여 스토리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주로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의 프로그램처럼 스토리지에 접근, 다운로드, 업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NAS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을 플러그인을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설치법은 ICBenQ 블로그에 업로드되어 있어 참고해 주시면 쉽게 설치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신제품인 라즈베리 파이 3 B+에 대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과 전체적인 라즈베리 파이 사용 방법 질문에 대해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 3B와 라즈베리 파이 3 B+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CPU 클럭과 와이파이, 블루투스 기능의 성능이 향상된 부분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3B에서는 유선 랜 속도가 100MB였지만 신 모델 라즈베리 파이 3B 플러스는 300MB로 향상되었고, 듀얼 밴드 와이파이, 블루투스 4.1을 지원하며 무선 통신 활용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신 모델 라즈베리 파이 3B 플러스에 구모델인 라즈베리 파이 3B에 사용하던 LCD 카메라 모듈, 케이스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케이스의 경우 우측 상단에 새롭게 생긴 4개의 핀에 의해 장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라즈베리 파이 3B 플러스를 실행하기 위한 권장 전압은 몇인가요? 라즈베리 파이 3B 플러스 동작에 필요한 전격 전압은 5V 2.5A입니다. 하지만 LCD와 카메라 같이 외부 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신다면 동작 예비 전력을 포함해 5V 3A의 입력 전원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즈베리 파이 3B 플러스는 컴퓨터처럼 별도의 쿨러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나요? 별도의 쿨러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화질 동영상을 여러 개 재생시켜 놓는 등 부하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발열과 스로틀링이 발생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저희 ICBenQ에서는 라즈베리 파이를 소개하고 이용해보는 다양한 컨텐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인 라즈베리 파이 3B 플러스 소개 내용과 개봉기, 전 모델인 3B와의 비교 내용이 업로드되어 있고, 오늘 세미나에서 설명한 레트로 게임 설치, VNC 원격 제어, NAS 구축을 위한 방법까지 다양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각각의 QR코드를 찍으면 해당하는 페이지로 넘어가 자세히 볼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또한 라즈베리 파이뿐만이 아니라 아두이노, 마이크로비트, 라떼판다 등 다양한 오픈소스 하드웨어 정보를 네이버 블로그,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어 확인해 보세요. 저희 ICBenQ는 라즈베리 파이 재단 대한민국 어프로브 리셀러이며 공식 블로그를 통하여 제품에 대한 사용기, 강좌, 영상 등 조금 더 유용한 컨텐츠를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제품에 대한 대량 구매나 개발 문의는 자료에 명시된 한지성 과장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 종료 후에도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추첨하여 경품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라즈베리 파이 3B 플러스 응용 사례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